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고종훈 선생님입니다. 자, 바로 이제 어제그저께 자 메가공 제3회 전국모의고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해설 강의는 이제 뭐 2주 전에 녹화를 했었고요. 지금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 오니까 이제 자 메가공에서 이제 통계를 좀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1회 위 2회하고 이제 비교를 좀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내공이 조금 좋아지신 것 같아요. 분명히 사실 저는 이제 출제를 지금 1회보다는 2회를 약간 더 어렵게, 2회보다는 3회를 조금 더 약간 어렵게 그렇게 이제 출제를 지금 하고 있는데, 통계는 3회가 2회보다도 조금 더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상위 10%는 이제 95점 정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상위 30%는 이제 90점 정도가 나왔는데, 솔직히 이제 뭐 그 모의고사를 이제 알아서 막 치는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이제 합격권 내공에 합격권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열성적으로 이제 모의고사를 찾아서 치죠. 그래서 전체 공시생들 중에서 저는 이제 상위 30% 저 정도면 한국사 때문에 손해 볼 일은 진짜 1도 없다,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 메가공 모의고사로 90점 95점 맞은 사람들은 한국사 내공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 평균 점수는 67.4점이 나왔습니다. 2회보다도 조금 어려웠는데 전체 평균도 조금 올라갔습니다. 3,500 몇십 명 통계니까 표본이 적다고 볼 수 없죠. 표본이 적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틀린 문제가 저번에는 제가 이제 정답률 60%가 안 되는 문제들을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신 문제들로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보면 저번에는 되게 많았는데 이번에는 딱 이렇게 세 문제입니다. 뭐 그렇다는 얘기는 킬러 문제가 뭐 저도 이제 킬러 문제를 내지 않으려고 킬러 문제를 제가 내도 또 우리 이제 또 이제 검토 풀이 있잖아요. 우리 메가공에서 섭외한 작년도 합격자들 검토 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또 이렇게 너무 어려운 문제는 또 바꿔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크로스 체크를 두 번 세 번 하기 때문에 완전 킬러 문제는 내기가 실제로 쉽지가 않습니다. 뭐 요렇게 이제 세 문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신 문제인데,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코멘트를 잠깐 좀 드리고, 이제 국가직이 지금 45일 정도가 남았잖아요.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다른 과목은 제가 뭐 늦었다 안 늦었다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한국사는 한 2, 3주, 3, 4주만 몰아치게 해도 10점, 15점, 20점은 금방 올리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다, 그 말씀 좀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5번 문제는 5번 문제 틀리신 분들 잘 기억해 보십시오. 요거 18년 국가직 9급 살짝 리메이크한 문제입니다. 일륜행실도라고 하는 요 단어를 통해서 아 이거 중종이네, 그럼 쉽게 정답 나오거든요. 동국 여지승남은 성종이지만 신증 동국 여지승남은 중종이다, 뭐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3번 4번을 답치신 분들이 20%씩 계시는데, 3번 잘 보십시오. 백운동 서원이 건립된 건 중종이 맞아요. 근데 이 백운동 서원이 소서원이라고 하는 사액을 받은 건 명종이잖아요. 요거 아우 많이 냅니다. 이거 진짜 많이 냅니다. 이거.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악학개범, 요거 성종, 이 악학개범 굉장히 중요한 책이잖아요. 자, 그래서 아 이게 5번 문제가 정답률이 43%다, 아 요거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저는 사실 5번 문제 예상은 안 했거든요. 차라리 저는 뭐 3번 문제나 이런 다른 문제가 좀 어려울 줄 알았는데, 5번 문제는 저는 예상을 못 했는데 요 정답률이 생각보다 좀 낮습니다. 조금 이제 정치 쪽하고 문화 쪽을 이렇게 결합시키는 방식으로 문제를 많이 내거든요. 자,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틀린 문제가 이제 8번 문제인데, 요 8번 문제는 정답률이 53%가 나왔는데 이게 무슨 문제를 리메이크 했을 것 같아요? 20년 국가직 9급 문제를 리메이크 했습니다. 20년 국가직 9급의 동아일보가 왜 나왔을 것 같아요?
20년이 바로 동아일보 창간 100주년이라서 그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 문제를 제가 살짝 리메이크를 한 거예요. 아니, 분화로동 하면 동아일보 딱 떠올라야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문자보급운동 하면 조선일보. 그다음에 이제 분화운동 하면 동아일보. 딱 떠올라야죠. 그러니까 결국 1, 2, 3, 4번 중에서 동아일보 고르란 소리죠. 동아일보하고 조선중앙일보가 일장기 말소 사건과 관련이 있잖아요. 일장기 말소 사건, 우리 공시에 많이 나오죠. 당시에 이제 정간된 것이, 그러니까 이제, 결국 동아일보는 정간이 됐지만 조선중앙일보는 사실 이걸로 폐간이 됐죠. 당시에 조선중앙일보 사장이 여운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수업 시간에 많이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1번 답친 사람들이 많아요. 이광수의 무정. 여러분, 이광수가 1924년 1월 1일 날 동아일보에 민족적 경륜이라고 하는 글을 게재를 했죠. 기고를 했습니다. 그거하고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광수의 무정이 1917년 그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장편 소설이잖아요. 근데 1917년이면 동아일보가 있어요? 없죠. 동아일보가 20년 3월에 창간됐다니까요. 문화통치 표방하면서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20년 3월에 창간됐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동아일보, 조선일보 보시는 분들 꼭 신문에 거기 날짜 나와 있습니다. 20년 3월 22일 날 창간됐다고 나올 거예요. 자, 8번 문제 그런 문제고요. 8번 문제도 제가 뭐 전혀 근거가 없는 문제를 낸게 아니고요. 나름 출제자가 고민 좀 해서 이 문제를 낸 겁니다. 이거 20년 국가직 9급을 살짝 리메이크를 한 문제입니다. 자, 그다음에 13번. 자, 13번은 21년 경찰 문제를 리메이크를 한 건데 출제자의 의도는 그래요. 뭐 신치호 박은식 많이 나왔죠. 백남은도 많이 나왔습니다. 뭐 정인보도 여러 번 나왔고. 자, 그리고 문일평하고 손진태도 한 번씩 나왔어요. 그러면 나와야 되는 역사학자들 중에서 경찰이나 경관에는 나온 적 있지만 우리 국가직, 지방직, 법원직에 아직 한 번도 단독 출제가 안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민세 안재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국가직, 지방직에 안재용이 만약에 나온다면 역사학자를 묻는다면 다른 사람 다 냈단 말이에요. 신채호, 박은식, 백남은 얼마나 많이 냈습니까? 정인보도 여러 번 냈어요. 그러면 지금 유일하게 지금 국가직, 지방직, 그 다음에 법원직에 15년 동안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사람이 바로 이 안재홍입니다. 그래서 안재홍 낸 거예요. 사실 안재홍인지를 뽑아줄 수 있는 힌트는 되게 많아요. 그렇죠? 조선상고사 감. 힌트 하나. 그 다음에 그보다 더 강력한 힌트가 신민족주의와 신민주주의. 그쵸? 여러분들이 헷갈릴까봐 손진태 선택지는 아예 주지도 않았습니다. 여기다가. 자, 그래서 뭐 지나간 얘기는 지나간 얘기고, 여러분들이 이제, 결과적인 이야기로 뭐 이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정답률이 낮은 문제를 다시 한번 이제 그 환기 차원에서 봤고요. 그다음 이제 저는 뭐 정답률 여러분들이 이제 뭐 통계 보고 나름 만족합니다. 나름 만족하고요. 지금 이제 우리 메가공 모의고사를 응시하신 한 3,400명 중에서 한 40%, 40%에서 45% 정도 되시는 분들, 한 1,500명 정도. 요분들은 1,500명에서 1,600명 정도. 요분들은 현재 한국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사 때문에 손해볼 일 1도 없다. 자, 요 분위기 요대로 가자. 요대로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요 문제지로 80점, 85점. 요 정도 나오시는 분들은 조금 보완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좀 보완을 좀 하셔야 되겠고. 사실 75점 이하는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 되게 평이하거든요. 22년 지방직 한국사보다 이 반문제 어렵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 정도로 75점 이하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오랑캐 등급입니다. 이렇게 가시면 한국사 때문에 발목 잡혀가지고 못 붙습니다. 못 붙습니다. 국가직에. 지방직은 아직도 시간 많아요. 그러니까 75점 이하는
좀 지금부터 빡세게 한 3주 정도 한국사 빡세게 투자하시면 지금부터 다시 한 15점, 20점 올릴 수 있습니다. 제말 진짜 허투루 듣지 마시고요. 이거 뭐 예를 들어서 몇백 명친 시험이 아니지 않습니까? 3,500명, 3,600명이 시험 쳤으면요. 요거 통계 나름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말그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허투루 듣지 마시고 75점 이하는 진짜 이거는 오랑캐 등급이라 이게 한국사 진짜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저는 4회 메가공 전국 모의고사 제4회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